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오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마음으로 초대형 줄을 당기며 풍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현장. 시합에 앞서 한 달 넘게 준비한 200m 줄이 사고 없이 옮겨질 수 있도록 고사를 지냅니다. 금년 기지시 줄다리기 대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줄신한테 제사를 지낸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대형 줄 두 개를 이어줄 비녀장이 먼저 옮겨지고 뒤를 이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양쪽에서 40톤이 넘는 줄을 일사불란하게 끌어당깁니다. 시합장까지 거리는 1.5km, 옮기는 데만 꼬박 2시간이 걸리지만 참가자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줄은 처음 당겨보는데요. 즐겁고 좋은데 앞머리에 쓸다 보니까 조금 힘은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초대형 줄이 도착하고 관광객까지 합세해 바다마을과 내륙마을 간 줄다리기 대결이 시작됩니다. 팽팽한 힘대결 속에 끌리고 밀리고를 반복하다가 바다마을이 이기면서 남북 통일과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가 막을 내립니다. 특히 이번 줄다리기는 일본과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다리기 팀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이 기지시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인데요. 수상과 수화로 나눠서 수상이 이기면 국태민안, 수화가 이기면 풍년을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힘껏 줄을 당기면서 참가자들은 추억과 함께 풍요로운 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